폰텔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여기 우리 수업의 홈페이지로 오시면 폰텔로라고 하는 링크를 제가 걸어놨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만든 폰텔로에 대한 전문적인 수업이 있습니다. 그 수업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폰텔로로 가서 이 폰텔로에서 제가 조금 검색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검색을 해서 핸드로 한번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손바닥을 펴고 닫는 게 있네요. 자, 요것과 그리고 링크의 경우에는 링크로 검색을 해볼게요. 그랬던 링크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아이템, 그 아이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요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총 3개의 아이콘을 선택한 상태거든요. 이 3개의 아이콘을 선택한 상태에서 다운로드 웹폰트를 클릭하면 폰텔로가 3개의 웹폰트를 포함한 파일을 다운로드를 시켜줍니다. 자, 그럼 요거를 압축을 풀어보면은 이렇게 압축이 풀려져 있고 여기에 폰트라는 디렉토리 안에 웹폰트들이 이렇게 우리가 선택한 웹폰트들만 딱 모아놓은 파일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emo.html이란 파일을 열어보시면 우리가 선택한 3개의 아이콘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 아이콘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콘을 선택하셔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보죠. 저는 우선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링크들에게 앞에다가 링크 아이콘을 주고 싶습니다. 사슬 아이콘. 자, 그러면 여기에서 .3의 밑에 있는 모든 A에 대해서 우리가 링크를 주면 되는데 저는 요 A의 before라고 하는 모조 클래스, 가상 클래스를 둬서 A 태그 앞에다가 어떤 문자를 일단 넣을 겁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게 컨텐트죠. 자,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A 태그 앞에 컨텐트, 즉 이렇게 생긴 컨텐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자동이라기보다는 CSS를 통해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를 할 거냐면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그 폰텔로의 코드 중에서 링크에 해당되는 코드는 요겁니다. 그 중에 앞에 있는 0x는 빼고 e800이라고 하는 값을 카피한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 대신에 역슬래시, 역슬래시는 엔터와 딜리트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e800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네모나게 표현이 될 거예요. 예, 아 그리고 깜빡했네요. 우리가 폰텔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다운받은 파일 있죠? 다운받은 이 폰텔로의 파일을 카피하셔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예제의 디렉토리로 붙여넣기 하고요. 그리고 이 폰텔로란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는 수정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트리죠? 트리 언더바 폰텔로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CSS 중에서 폰텔로.css라는 파일을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링크를 걸어야 됩니다. 해보죠. 자, 여기에다가 현재 저는 트리 언더바 폰텔로 밑에 있는 CSS의 폰텔로.css를 웹페이지로 가져올 거예요. 링크 href에다가 트리 폰텔로 밑에 있는 CSS 밑에 있는 폰텔로.css 라고 하는 파일을 이렇게 링크를 걸어야지만 여러분이 폰텔로의 폰트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폰텔로가 알려주는 각각의 아이콘의 코드값 여기 있는 요 값이죠. 요 값을 여러분이 웹페이지에 포함하고 그리고 각각의 그 코드값에 대해서 폰트
family를 폰텔로라고 이렇게 주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링크, 모든 링크 앞에 이렇게 그것이 링크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아이콘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before를 통해서 그 아이콘에 해당되는, 원하는 아이콘의 그 문자 값을 여러분이 content라는 속성으로 주입해주고, 그리고 그 문자에 대해서 폰트 패밀리를 폰텔로라고 하는 폰트로 지정해주면, 폰텔로의 폰트에서 여기 있는 이 문자에 해당되는 미리 디자인되어 있는 그 웹 폰트가 적용이 되면서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트리에 있는 모든 레이블에 대해서 역시나 컨텐트 값을 주는데 그 값은 요걸 참조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닫혀있다 라는 것의 의미인 요거를 역슬래시 뒤에다가 주고, 그리고 요 문자가 폰트가 폰텔로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어째 안 돼서 제가 한번 열어보니까 아이고, before를 빠뜨렸네요. 자, before를 추가하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모든 레이블의 텍스트 앞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콘이 접혔을 때는 이렇게 주먹을 쥐고 펼쳐졌을 때는 보자기, 저게 주먹이 쫙 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는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즉, 체크박스가 체크드 되었을 때 그 체크박스 바로 뒤에 있는 레이블에 대해서 컨텐츠를 뭐로 주냐? 이렇게 손바닥이 펴져 있는 코드 값을 역슬래시 뒤에 주고, 그리고 그것의 폰트 패밀리를 폰텔로로 줍니다. 안 돼서 보니까 또 제가 비포를 빠뜨렸네요. 자,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어라, 거꾸로 됐네요. 그죠? 예, 닫혀있을 때는 닫혀있을 때가 주목. 그럼 여기 있는 요 값을 컷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여기에는 아까 그 값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펼쳐져 있을 때는 이렇게 보자기, 그리고 닫혀있을 때는 주먹, 이런 상태를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귀엽죠? 링크 밑에 이렇게 밑줄이 이렇게 쭉 가있으니까 너무 좀 미워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링크에 대해서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논으로 주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조금 낮았죠. 그 다음에, 자, 이런, 여기서부터는 정말 디테일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까지 디테일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디테일을 찾는 것은 돈이 드는 일이니까 적정선을 찾아야겠죠. 자, 여기 제가 클릭할 때마다 어때요? 여기 있는 요 텍스트가 건들거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요 폰트의 크기가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얘의 모양, 얘의 크기가 달라지면 이 뒤에 있는 텍스트가 건들건들 거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아이콘의 크기를 정확하게 지정하면 좀 더 이 균일한 모습을, 균일한 모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에다가 이 아이콘의 크기를 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모든 아이콘들의 크기를 우리가 동일하게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tree 밑에 있는 모든 태그 중에 before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지금 우리 이 예제에서는 전부 다 그 아이콘이니까 그 아이콘의 width 값을 우리가 예를 들면 20픽셀 정도 줘볼까요? 자, 했는데 왜 안 되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는가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잠깐 멈춰놓고. 자, 그래서 봤더니 여기 있는 label 안에 있는 before, 이 before가 우리가 지금 선택한 저 아이콘이 저 before거든요. 이 before를 선택하고 computed를 누른 다음에 display 속성을 보니까 이 before라는 수도 그 가상 선택자의 컨텐츠 속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컨텐츠를 넣게 되면 그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inline이라는 디스플레이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inline에서는 이 width나 height와 같은 부피가 무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만든 이 before의 디스플레이 값을 블럭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줄바꿈이 돼버려요.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inline의 속성과 블럭의 속성을 적당히 다 가지고 있는 inline block이라는 것을 쓰게 되면 이제부터 width 값이 먹게 됩니다. 어때요? width 값이 먹죠? 여러분은 적당한 width 값을 찾아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height 값도 지정을 해주세요. 한 17픽셀 정도. 한번 볼까요? 이 정도.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와는 다르게 어때요? 덜렁거리는 느낌이 없어졌죠? 훨씬 더 안정감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패딩 값을 조금 저는 줄여볼게요. 한 요 정도? 요 정도 줄이니까 좀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줄였고요. 그리고 폰트의 컬러를 너무 좀 세니까 컬러를 그레이로 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그레이가 안 되는 이유는 쟤는 링크의 경우에는 링크죠. 링크도 컬러를 우리가 그레이로 직접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모습이 되죠. 좀 너무 진하면 적당한 컬러를 찾아서 그 컬러를 여기 있는 링크에게도 주는 거죠. 여기 있는 각각의 노드, 이 노드도 얘가 클릭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저 노드에 해당되는 태그가 뭔가요? 레이블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레이블의 커서를 포인터로 하고 그리고 보면 보시는 것처럼 마치 링크처럼 이렇게 레이블에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도 이렇게 열고 닫히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디테일을 다듬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트리 기능에 대한 구현을 다 끝냈는데요. 사실은 현실에선 이것보다 더 여러분이 디테일을 다듬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가지 기능성들이 여기 추가되어야 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위치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얘를 기본적으로는 갖고 있지 않다가 클릭했을 때 서버 쪽에 접속해서 하위에 있는 노드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가져와서 화면에 뿌려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필요할 텐데 그런 거는 CSS의 능력을 벗어납니다. 거기서부터는 자바스크립트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순수한 CSS를 통해서 우리가 트리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감동받아야 될 부분은 선택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